중학생 때 심장병인 줄 모르고 죽을 뻔한 썰. 카르바도스님이 올려주신. 지금은 치료가 돼서 일상생활은 무리가 없습니다.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네요. 때는 중학교 2학년 때 체육시간이었는데, 체육시간에 셔틀런을 쉬니 딱 쉬는 시간 종이 쳐서 반에 돌아갈 때 다른 애들이 뛰면서 반으로 돌아갔는데 저는 갑자기 심장 통증이 생기면서 빨리 뛰었습니다. 심장을 부여잡고 일어나질 못해서 옛날 TV 채널 돌리면 지직거리듯이 3초간 어두워지면서 손 발끝이 차가워지고 몸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들어가지 않더군요. 얼마 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심장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일어서서 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뒤 별일 아니겠거니 하면서 가족과 선생님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고, 성장기이고 성장하면서 나타난 거겠지라고 생각만 하면서 나만 이런 증상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있을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고등학교 1, 2, 3학년까지 증상이 계속 나타났는데 몇 년 동안 묵힌 것이 병을 키워버렸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거나 그냥 숨만 쉬어도 갑자기 턱 걸리는 느낌이 들면서 심장박동이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면서 손 발끝이 차가워지고 몸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었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더욱 더 심해지면서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네. 이 발작이 계속되면서 저는 편두통이 엄청 심해져서 안 먹어도 되는 약을 두통약을 먹는 일수가 늘어났으며, 이 증상이 가면 갈수록 자주 생기면서 기말고사에 큰... 야 너 글쓰고 한번 복귀 다시 안 했지? 한번 읽으면서 글이 이게 맥락이 잘 가고 있나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글을 중구난방으로 너 이과지 너. 내신을 말아먹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부를 안 했죠. 이 증상으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 1학기 때까지 5년 동안 말 안 하다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면서 걸리게 됩니다. 야, 너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너 손톱 안에 검은 줄 뭐야? 샤프나 연필로 낙서한 거야? 응, 차가워? 몰라. 어느 순간 야, 안쪽이 흑색이 돼 있던데? 안 되겠다. 너 너무 손이 차가워서 그러니까 학교 쉬고 병원 한번 가보자. 다음날 학교에 병가를 내서 예약해서 증상을 말하니 묻지도 않고 심전도실로 가서 심전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전도 그래프를 보고서 동네 의사, 이 학생 우리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고 내일 아침 삼성병원으로 바로 예약드리겠습니다. 가실 때 소견서 꼭 가지고 가세요. 가벼운 병이 아니구나 라고 직감했죠. 다음날 병가를 내고 3차 병원으로 갔습니다. 기본 검사로 혈압검사, 신체검사를 하였고 검사를 마치고 다음 순번이들 불러들어갔네. 어머님 들어오세요. 들어가자마자 신기한 눈을 하고 있는 의사를 쳐다보는데 주치의조남이 동의보감의 저자와 같은 분이었죠. 너무 믿음이 갔습니다. 네, 무슨 일로 오셨죠? 소견서를 주면서 저의 증상을 말하니 큰심을 들이실 때 간헐적으로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걷는 것도 힘들고 땀이 많이 나고 손발끝이 차가워요. 2층 가서 심전도 CT 검사하고 운동부하 검사 진행해 볼게요. 다른 검사는 그냥 누워서 받으면 되니 무리 없어서 운동부하 검사인데 정말 큰 검사였습니다. 갑자기 호흡기를 차고 저에게 심장 주위에 기기를 붙이고 러닝머신을 태우는데, 열심히 뛰면서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해 주세요 러닝을 작동시키는데, 저는 열심히 뛰었는데 그 호흡기 같은 게 제 호흡을 방해해서 얼마 안 되는 경사였는데 힘들어요. 제가 운동을 안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힘든 검사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힘들다는 말에 간호사는 러닝을 끄고 저를 1층으로 안내해서 심전도를 보신 주치의는 실제 병명은 부정맥의 일종인 WPW 증후군이라 조기 흥분 증후군인데, 평상시 그래프가 불규칙하고 증상이 나타나면은 맥박이 200, 300을 왔다 갔다 한다고? 맥박이? 야, 200, 300? 이걸 어떻게 참으셨어요? 성인도 참기 힘든 맥박인데. 학생은 선천적으로 나오는 부정맥이니까 시술하면 괜찮아집니다. 어떤 요인 부정맥인지 알려달라고 하였더니 학생은 전기선으로 치면은 불필요한 전기선이 더 있어서 거기에 전류가 한 번 더 지나가면서 부정맥이 발생하는 겁니다 라고 웃으면서 알려주셨고, 전 너무 놀랬죠. 고3밖에 안 된 젊은 애의 부정맥이란 죽는 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심장병이니까 어린 나이에 그 말만 듣고 겁에 질려 있었죠. 시술만 잘 받으면 나으니까 걱정 마세요라는 말을 하면서 저에게 다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검사할 게 있다면서 24시 심전도기를 차고 내일 한번 더 방문해 달라는 거였죠. 24시간 심전도가 뭐냐면 시한폭탄 같은 엄청난 전선을 가지고 제 심장 주위에다 다 붙여서 24시간 동안 맥박을 재는 걸, 이걸 차니 제가 폭탄이 된 것 같았어요. 물 같은 거나 땀 같은 거 닦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24시 심전도 결과를 반납하고 주치의를 만나서 저와 어머니와 상의해서 이번 달 내로 시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저 의사 눈 끝에 빠른 시일 내에 시술하게 되었는데 한번 불화가 터집니다. 병명을 알게 된 아버지는 그 정도면 나도 부정맥이다, 그럼 누구나 부정맥이게? 라며 언쟁이 있었고, 싸움이 끝나고는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자고 있는 심장이 또 빨리 뛰면서 자다가 깨게 돼서 언제 안정되겠지, 식은땀이 난 그 상태로 잠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제 등을 만지고는 식은땀이 많이 나는데 응급실 가야 되는 거 아니냐면 심장이 뛰어야 하는데 하도 빨리 뛰니까 몸 전체가 쿵쾅거리는 게 보이는지 건강을 걱정을 많이 하셨죠.
괜찮아 자고 나면 안정되겠죠 라는 말로 그대로 잠들자마자 토가 쏠리더니 잠든 지 한 시간도 안 돼 어제 먹었던 저녁을 다 개원했습니다. 새벽에 개원한 걸 본 가족은 응급실로 데려가 바로 입원을 했고 그렇게 며칠간 학교를 빠지고 병원밥을 먹으면서 시술할 날만 기다리죠. 다음날 입원 중이라는 말을 들은 선생님과 친하지 않은 동급생들은 저를 보러 오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소극적인 저는 괜찮다면서 그래 큰 병 아니라고 오지 말라고 했고 절친들만 병문안을 해줬죠. 그래도 시술이 끝나면 그때 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형은 또 어디서 구했는지 헌혈증서 10개를 가져와서 이거 쓰라면 저한테 줬습니다. 그렇게 맛없는 병원밥을 먹으면서 시술에 쓰일 약 알러지 검사 링거약 등을 병원 시술날을 기다렸는데 시술 전날이 되고 조금 민망하지만 그날 약간 제모를 하였고 수술방에 끌려갔습니다. 직접 바지를 벗어야 하니 민망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시술 전에 이거 조금 따끔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에 끝낼 건데 수면 마취 해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저는 수치로워서 고민도 많이 했고 수면 마취 제발 해달라고 애원했죠. 약이 투약되면서 기억이 사라졌고 분명 아침 10시에 수술 들어갔는데 깨어보니 6인실이고 저녁 7시였습니다. 허벅지 양쪽에는 거즈가 엄청 많이 뭉쳐있는 것을 테이핑하여 안 떨어지게 고정시켜놓고 아프진 않았지만 걷기가 참 불편했죠. 시술을 받고 며칠 더 입원해 있으니까 간호사님들과 친해져서 말도 나누고 있었는데 시술 받고 난 다음날 처음 왔을 때 받았던 심전도 CT 부하 검사를 다시 하고 주치의 선생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시술은 잘 됐고 내일 바로 퇴원하고 몇 달은 아스피린 먹으면서 진료 받으러 오세요. 네 하고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다음날 퇴원 절차를 받고 결제를 하는데 1,000만 원이라는 가까운 비용이 들더군요. 이 돈을 보고서 놀라 자빠질 뻔했고 저의 심장병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심장병이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부정맥 증상이 쿵 하는 느낌만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헌혈하고 싶어도 심장병 전정 때문에 평생 벤이고 운동도 살살 해야 되고 다들 아프면 그때그때 치료하세요. 그렇게 큰 금액은 처음 받습니다. 그냥 기억나는 대로 썼더니 중구난방으로 썼네요. 저는 군대 있을 때 그 수도통합병원에 가서 5만 가지 검사를 다 했거든요. 간부터 해서 이빨 치료도 받고 막 이빨 치료를 받았다기보다는 스케일링 하면서 내복 사랑니가 있는데 잇몸이 계속 염증이 나고 붓고 그래서 스케일링하고 계속 치료받고 뭐 여튼 수통에 있으면서 내장기관에 관련된 거는 5만 대를 다 검사 받았어. 근데 내가 진짜로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을 때가 있는데 지금 이거 한 거 다 했어. 운동 부하 검사와 CT 찍고 심장 초음파까지 다 하고 그리고 24시간 그 심전도계라고 해서 그 찍찍이로 돼가지고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찍찍이 달아가지고 24시간 동안 생활하고서 떼어서 그 이력을 보여주는 그런 게 있어요. 왜 내가 심장 검사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했냐? 누워있거나 자려고 할 때쯤 되면은 가슴이 막 먹먹한 거야. 막 발에 힘이 들어가서 막 샌드백 같은 게 있으면 샌드백을 막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찢어질 때까지 차고 싶을 정도로 가슴이 너무 답답해. 막 목 끝까지 여기까지 막 계속 답답한 거야. 막 답답함이 막 뭉쳐있어요 가슴에.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하다가 수통에 그 가야 될 것 같다고 계속 보고해가지고 수통 가서 이제 심장 검사를 그렇게 한 거거든. 근데 심장 검사했는데 심장에 대한 이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의사도 그래. 야 네 나이에 그 뭐 심장이 그렇게 뭐 심근경색이 오고 그랬다 그러면 내가 그걸로 갖다가 논문을 써서 발표해도 돼. 막 이럴 정도로 막 날 비아냥거렸어. 약이나 처방해줄 테니까 그거나 먹으래.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냥 소화제 주더라. 그 나는 미칠 것 같은데 밤에 잘 때마다 자려고 눕거나 아니면은 막 되게 어두운데 조용한데 혼자 있거나 이러면 막 미치겠더라고. 막 가슴이 막 답답해. 막 이제 벌려서 막 그냥 막 차가운 물에 막 씻고 싶어.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공황장애더라고. 상병 때 이후로부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그게 공황인 줄 모르고서 심장 문제인 줄 알고 심장만 간 거야 내가. 막 숨을 막 크게 쉬고 싶고 막 발로 갔다가 막 하늘 막 차고 싶고 막 다 막 답답해 미칠 것 같아. 근데 군대는 선임들 자고 있고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침낭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막 이렇게 하고서 자야 돼. 침낭 안에서 막 발로 갔다가 막 바닥 계속 긁는 거야 그냥. 그게 그때 생각해보면 그 어렸을 때 그때 공황장애가 왔어. 심장에는 큰 무리가 없어. 나는 심장에는 큰 무리가 없는데 가끔 가다가 군대에 있을 때 119 아저씨들이 오셔가지고 심폐소생술하는 거 알려줬었거든. 제가 군대에서 보직이 굉장히 많았어요. 5대기 의무병이면서 일반 병과는 수송병과면서 정비병 정비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보충 상담병도 같이 하면서 뭐 여튼 제가 보직이 한 5개 됐어요. 뭐 분대장부터 해가지고 막 다 하면은 한 5개 6개 했어. 그래서 집체교육 같은 것도 자주 갔거든. 5대기 의무병들은 집체교육 가야 돼서 사령부로 가가지고 3-4일 사시는 거 꿀이지. 근무도 안 서고 잠 푹 자고 교육만 받으면 되는데 개꿀이지. 그 막 그 선임들은 맨날 나보고 삐댄다 그래. 전 5대기 의무병으로서 저희 부대원들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갔다 온 거다. 빡! 그래갖고 그때 5대기 의무병으로 있으면서 119 아저씨들 와가지고 심폐소생술 알려준다고 막 이제 알려주고 막 심장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그러는데 나는 가끔 그런 게 있었거든?
내가 가래가 없는데 할 때 가래가 없는데 이 심장 있는 데가 마치 가래가 있는 것처럼 부글부글 거리는 이 심장 있는 데가 부글부글? 부글부글? 이런 느낌이 가끔 한 번씩 있었어. 그래서 물어봤어. 심장이 부글부글 거리고서 가래 낀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이거는 무슨 병입니까? 이러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런 건 없어요. 가래인가 봐. 심장이 무리가 오거나 심장이 안 좋으면은 있는 증상,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말해줄게요. 이거보다 다른 증상들이 더 많은데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어깨, 목 밑에, 어깨가 뻐근하게 아프면서 목 밑에 있는 데가 아파. 이거 심근경색. 다른 거 또 있어요. 거의 보통은 이 식도염이야. 위염이나 식도염. 그래서 아프면 병원을 가세요. 여러분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아프면 병원 가요. 여러분들 그 지금 돈을 안 내고 있으니까 병원을 안 가는 건데 여러분들도 아마 국민 의료보험 내기 시작하면은 병원에 꼬박꼬박 갈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라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있지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프지 마시고.